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여름 휴가들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휴가를 잘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처럼 휴가를 계획을 했다가 못 가신 분들, 그럼 아예 휴가 계획을 안 하셔가지고 가시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컴퓨터 한 대 장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이제 부품 가격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이제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게 꼭 아니더라도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견적을 어떤 식으로 짜야 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려독 컴퓨터가 아주 저렴하게 50만 원대 게임 PC 견적을 발빠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부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CPU는 인텔의 i3 9100F를 선택했어요. 9100F랑 사실 상대 제조사의 2200G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게임 성능, 이거는 온전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견적이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좀 더 좋은 9100F를 선택했습니다. 얘는 4코어 4스레드 제품이에요. 9100 뒤에 알파벳 F는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얘는 꼭 그래픽카드를, 외장 그래픽카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CPU만으로는 화면 출력이 안 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품에 문제가,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는 MSI의 H310M Pro VD 플러스를 선택을 했어요. 얘는 이 50만원대 견적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제품입니다. 램은 당연히 삼성의 8기가 2개, 듀얼 채널로 16기가를 구성했어요. 그래픽카드는 가성비 왕자 RX570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만원대 중후반의 제품들 중에 가성비 깡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게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이따 게임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SSD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SSD는 여기 있지요.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블루 제품을 선택했어요. 파워는 맥스엘리트의 신제품이죠. 500W 게이밍 프로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어요. 얘는 최근에 플랫 케이블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 제품보다 조립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해지고 깔끔해졌어요. 거기다가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무상 AS 기간이 무려 5년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쿨러는 3R의 RC120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의 RGB LED가 저희가 조립하려고 하는 디아나 케이스랑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눈뽕용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저희는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눈뽕이나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 화려한 게 싫으시면 9100F에 들어있는 그냥 기본 쿨러만 사용하셔도 성능에는 전혀 연관이 없으니 9100에 들어있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앱코어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케이스죠. 2만원대 중후반에 극강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디아나입니다. 그럼 이제 부품 소개는 끝났고요. 바로 조립을 하고 와볼게요. 네, 조립을 방금 끝내고 왔습니다. 요 녀석의 외관은 이래요. 괜찮죠? 이제 이 50만원대 PC에 가장 중요한 게임 성능을 알아볼 건데요. 바로 보시죠. 게임 화면은 녹화 프로그램 사용 시 프레임 드랍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 안내를 위해서 녹화본과 그 다음에 실제 게임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본 총 두 개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롤 같은 경우는 풀업에서 약 16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실제 성능은 촬영본이라고 써져 있는 이쪽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워치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105에서 110프레임 정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배틀그라운드 역시 국민업에서 약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50만원대 PC가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려독 컴퓨터가 추천하는 50만원대 게임용 P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셨던 8월 추천 견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